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비도 그치고 태풍도 거의 지나간 듯하고 해서 이제 요즘에는 또 이제 햇빛도 여름 햇빛보다는 조금 덜 강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다육이들이 햇빛에 조금 적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차각막 같은 거 파라솔 같은 거 이제 다 이렇게 접어 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햇빛에 달달 구우려고 이렇게 하루 종일 햇빛에 달구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조금 러블리 로즈가 많이 생겼어요. 러블리 로즈 조금씩 달달 구워지고 있죠. 색감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요거는 바닐라 비스. 뒤에는 이제 호빗 땅인은 원래 잘 달달 구워져 있고요. 이렇게 빨간 코를 만들고 있네요. 네, 빨간 코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요즘에 좀 제가 거리대에 놔뒀더니 약간 색이 빠졌는데 다시 옥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 요거 큐빅 크로스티. 야곱세니금은 점점 물이 강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네. 섭세실리스금, 애플민 많이 통통해졌고요. 애플민, 신데렐라, 네, 잎전, 또 물이 손톱끝에 물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그리드 피치도 처음엔 초록이로 왔는데 물이 많이 이제 가장자리에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고 있어요. 청성미인도 가장자리에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희성미인. 네, 희성미인은 물이 원래 많이 들었었죠. 네, 요거는 홍포도. 홍포도 요게 약간 화상을 입었었는데 요즘 그 화상 입은 거 조금씩 띄어내고 점점 자기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네요. 홍포도 자글자글 나옵니다. 요거는 요거는 5,000원 주고 사고 요거는 10,000원 주고 샀는데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다글다글 조그만 아이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이거는 조금 잎장이 크죠. 이것도 이제 다글다글 올라오고 있기는 해요. 이게 진짜 많이 다글다글 올라오고 있어요. 햇빛에 물도 잘 들고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요. 네, 프리티 런요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런요니 네, 상아 스페셜. 상아 스페셜은 조금 더 빨갛게 피비처럼 물을 들여야 되겠죠? 같이 동시에 산 건데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네, 아이시 그린. 네, 이거 원종 에보니는 밑에서 있다가 좀 살균제도 뿌려주고 위로 좀 물 좀 들여보려고 옥상 위로 데려왔고요. 샹그릴라는 이제 자구를 많이 달아주면서 이것도 햇빛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옥상에서 달달 구워보려고 이렇게 데려왔어요. 당인인데 옥상에서 계속 달달 잘 구워지고 있네요. 옥상에 와가지고 입마름 현상이 없어졌어요. 이게 당인이. 이제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의자 위에도 이렇게 올려놨어요. 거의 이제 햇볕을 거의 하루 종일 쏘이고 있고요. 하루 종일 햇빛 보약을 먹고 있고요. 이렇게 청옥, 치설송 예쁘게 물들었죠? 치설송. 네, 이거는 우주목. 네, 청명월. 네, 홍옥. 이번에 모듬 심기 한 거, 욕조 그 화분에다가 모듬 심기 한 건데, 요 모듬 심기 한 것도 물이 참 많이 들었어요. 이게 아리엘, 요거는 치아와 린제, 요거는 이브. 이브인데 요것도 물이 많이 들었네요. 이거는 하월야. 네, 하월야. 축축 늘어지면서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복숭아 미인하고 요거는 복숭아 미인이고요. 네, 요게 이제 화분이 조금 약간 적은 관계로 덜 통통한데 이제 화분을 좀 큰 데로 옮겨주면 통통하게 자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십자성 금. 예쁘게 물들었죠? 끝이. 이거는 펜댄스. 펜댄스입니다. 펜댄스. 네, 이거는 베이비 핑거. 펜댄스하고 베이비 핑거. 햇빛 여기서 보약을 먹으면서 아주 짱짱하게 예쁘게 잘 물들어가고 있네요. 이거는 이제 거리대 그 밑에 있다가 처음으로 오늘 여기로 왔어요. 당근을 해서 햇빛 적응을 하면서 구용이 저기 햇빛에 바로 나오면 바로 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햇빛 적응을 시킨 다음 요거 이제 레티지하고 여러 아이들 이렇게 요 옆에는 러우도 있고요. 요 아이들을 햇빛에 적응시킨 후 지금 이렇게 제가 이쪽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풍성하죠? 네, 풍성합니다. 여름 동안에 좀 비실비실하더니 가을에 이렇게 예쁘게 성장을 하고 있네요. 저쪽에 한번 가볼게요. 네, 요 밑에는 이꽂이 아이들과 장미 허브를 이렇게 적심해서 이렇게 이제 삽목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 햇빛 보약도 잘 먹고 있습니다. 반대편 의자의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요거 연합 아이솔이고요. 연합 아이솔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직 물은 그렇게 많이는 안 들었어요. 네, 좀 달달 구워봐야 하겠습니다. 이제 쪼꼬레꿈인데 제가 이제 화분을 좀 옮겨줬어요. 쪼꼬레꿈이 좀 통통하지 않고 현창게 자라는 것 같아서 화분도 옮겨주고 쌀뜨물과 이엠액을 섞은 그 물을 좀몇번 주었습니다. 통통하게 더잘 자라겠죠? 손톱 끝에 이쁘게 물은 잘 들었어요. 햇빛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익스페트리아 철아이고 밑에는 고스티인데 잘 짝을 이뤄가면서 이제 여기 옥상에서 달달 구워봐야 되겠죠? 이거는 서페시니스금. 이거는 더스티 로즈. 또 예쁘게 물들었네요. 이거는 지금 거리대에서 이렇게 짱짱하게 물이 들었었어요. 러우가 아주 자글자글, 다글다글. 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우입니다, 러우. 이거는 당인이고요. 대품 당인.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물이 아주 잘 들었어요. 예, 이거는 할로윈인데요. 예, 이렇게 이제 여름 동안에 잠을 자고 있더니 이 안쪽에서 잎이 많이 나오면서 파랗게 파랗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것도 햇볕에 가을에 달달 구워봐야 되겠죠? 밑에 자구도 많이 나왔고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할로윈. 네, 요거는 미인이에요. 미인. 홍미인. 홍미인인데 홍미인 처음 가져올 때는 이렇게 통통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통통하면서 요 밑에 자구도 엄청 많이 달아주고 예쁜 미인으로 변신 중입니다. 통통 미인으로. 네, 요거는 카라솔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시집가는 처녀. 입술을 빨갛게 립스틱을 빨갛게 칠하고 예쁜 자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집가는 처녀. 제가 만든 화분에 이렇게 심었던 거네요. 네, 요거는 살구 미인금. 황홀한 연꽃. 이거는 마커스. 이거는 핑크 샴페인. 이거는 루돌프도 뒤에 뒷장이 이거는 잎이 참 예쁘게 많이 들었고 손톱도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뾰족뾰족. 예, 그리고 손톱 끝에 물도 많이 들었고요. 이건 그리니치 카울 수연. 수연도 이제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수연 너무 건강하죠? 네, 요거는 타이니 버거입니다. 타이니 버거. 요거는 이제 라울이고요. 라울이 안쪽에서 다글다글 많이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라울이 옮기다가 이 화분이 깨져가지고 화분을 좀 옮겨준 상태입니다. 이거는 솔방울 바이솔. 엄청 예쁩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인디언 곰봉 입전. 네, 이건 아도데스. 이것도 예쁘게 물들었고요. 이거는 라울은 여기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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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다시 요거로 원래 난화분에 있었는데 난화분이 깨지는 바람에 요 난화분에 있던 걸 여기다 옮겨주고 여기 있던 라울을 여기다 옮겨준 겁니다. 네, 라울 대품들 아주 다글다글 아이들이 올라오면서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우스 집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탁자 위에서 햇빛 뽀얀 먹으면서 다글다글 아이들이 아구도 많이 달아주면서 예쁘게 예쁜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의자 밑에서도 아이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차각막을 다 걷고 햇빛 보약을 아주 직광의 햇빛을 보약을 먹고 있는 아이들을 보여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집 밑에 베란다 거리대에서 직광을 먹고 있는 아이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람도 살살 불고 대품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햇빛 보약을 짱짱하게 먹고 있는 아이들 바라보면서 필링필링 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